목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휴스턴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1980년도에 기도하는 여성들 몇 분이 휴스턴 땅에도 성령 운동하는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창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5년째가 됩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예, 저는 2003년 부활주일부터 휴스턴 순복음교회를 섬겼으니까 예, 한 12년 된 것 같네요. 아, 네. 12년 만에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아주 놀라운 부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요?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한 10여 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는 휴스턴에서 그 영향력 있는 한인교회 중 한 교회였는데 2003년도에 제가 부임할 때 부임해서 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해서 한 18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참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한 섬기신 성도님들이 한 200여 명 되시나요? 네, 그건 조금 더 되고요. 아, 예. 예, 주일날 아이들까지 해서 네네. 약 한 출석이 330명 정도 되어집니다. 아, 예. 와. 그래서 휴스턴에서 굉장히 빨리 부흥하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을 찾아오게 됐었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교회를 이렇게 처음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새 성전으로 알고 있는데 새 성전으로 이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예, 저희 교회가 2009년도에 이 건물을 구입해서 2010년 12월에 이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한 지는 약 한 4년 좀 넘은 것 같네요. 예. 네, 교회가 굉장히 좋은데요.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어떤 벽에 붙여진 글귀가 있는데요. 유람선에서 군함으로 옮겨 타십시오. 예. 아주 재밌는 글귀인데요. 목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유람선을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유람선을 타면 하루에 식사가 5번 나온대요. 그리고 유람선의 특징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즐기고 싶을 때 즐기는 것이 유람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유람선 교인같이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해 주길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믿음의 군사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람선이 아니라 우리는 군함에 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지자. 그런 취지에서 유람선에서 군함으로 옮겨 타자고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훈련되어지는 어떤 해군에 입대하는 느낌이 되는 그런 교회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 교회는 그러면 그 소그룹별로 다른 교회보다도 조금 특이한 점이 있을 것 같네요. 보통은 그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그러면 어떤 다른 명칭이 있을까요? 예, 저희는 유람선에서 군함으로 옮겨 타자는 그 슬로건에서 네. 그 우리 소그룹 모임을 예, 함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구역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라 하지 않고 저희는 함대 모임이라 하고요. 그것을 이끌고 있는 리더를 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에게는 35개의 함대와 35명의 함장님이 계십니다. 예. 네. 정말 재밌고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구역 모임인 것 같은데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휴스턴 순복음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사역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러 지역에 선교하시는 지역에 대한 소개도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그 국내 사역, 해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언어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 없이 태어나서 복음 없이 살다가 복음 없이 죽어가는 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자 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서 매년 여름과 겨울로 단기 팀들을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무슬림 지역, 이슬람 지역의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 그 대학생들 중에서 1년씩 헌신해서 우리 그 지역에 가서 스튜던 미셔너리, SM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 선교사로 이렇게 섬기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 선교사로 두 가정을 파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고요. 국내 선교는 우리 홈리스들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헐몬파크에서 CD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글 학교와 그리고 또한 실버 세대를 위해서 실버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자로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위험한 이슬람권의 지역에 선교사로서 파송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버대학하고 한국학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언제 있는 건지. 예. 특별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예, 정말 그 옛날 김치가 없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양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뿌려 먹으면서 우리 한인교회를 세워주고 한국 이민사회를 세우신 어머니 아버지들, 근데 연세가 되시면 많이 외로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계속 이어주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젊은 1세대가 나이 드신 1세대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우리 2세대들이 효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해서 실버대학을 봄과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봄학기에 8주간, 가을학기에 8주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클래스는 컴퓨터, 또 시민권, 영어회화, 율동 그런 한 10개의 이 클래스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소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그들이 나라 없이 2000년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다니며 유랑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언어 교육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정서와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글 학교를 매주 토요일에 오픈해서 지금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날 잠깐 한글 학교를 하지만은 토요일 하루를 이제 한국 학교로서 시작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네. 저희가 처음에는 토요일로 모여서 우리 한글을 가르쳤거든요. 그랬는데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은 열정이 있고 아이들은 주일 오후에 놀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을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글 학교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목사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휴스턴 순복음교회란 어떤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저희 교회는 예배와 그리고 선교입니다. 네. 예.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배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고 또한 앞으로 계속 나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휴스턴 한인사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귀한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휴스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세계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시는 귀한 교회와 또 목사님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